중국의 폭우가 7월 18일 목요일 현재까지 계속되며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싱크홀과 포트홀까지 발생하면서 중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호 태풍 개미가 중국을 강타할 수 있다는 슈퍼컴퓨터의 예측들이 계속 나오면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허난성 난양에서는 24시간 동안 최고 68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치에 맞먹는 비가 하루 만에 발생을 하였으며 기상관측소까지 침수가 계속되면서 강우량 집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는 폭우로 열차 운행도 중단이 되었었고 곳곳에 침수 사태가 발생을 하였으며 하천 범람으로의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는 폭우 속에 산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없도록 확인 작업과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할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3호 태풍 개미는 대만 라미섬과 필리핀 바탄제도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한 후에 대만에 영향을 주면서 7월 25일 오전에 중국 복건성 장저우시에 상륙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태풍은 중국 중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역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태풍은 그대로 북상해서 7월 27일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을 하는데 이 관통한 후에가 문제입니다.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7월 24일 새벽에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3호 태풍이 발생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중국 원저우와 상하이 중간 지역에서 태풍이 상륙한 후에 바로 상하이로 바로 북상한 후 바로 북쪽의 중국 산둥성까지 또다시 북상을 바로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동북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이 중국의 발해만을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북 삼성, 하얼빈, 심양이라든지 장춘 쪽으로 북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해만을 지나치면서 한국 서해안 지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특히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 서부 등의 지역에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